온라인 교육의 성패는 준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온라인 강의는 학생들에게 불만을 사지만 준비가 잘 된 온라인 강의는 좋은 평가를 받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황대웅 기자입니다. All right. Why don't we get started? Can everyone hear me okay? 교수는 온라인 강의로 매주 100명의 학생을 만납니다. 연단 대신 트레드밀에 올라 입으로는 강의를, 손으로는 학생들에게 채팅으로 답변을 이어갑니다. 실시간 소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 질문에도 뭐 5명, 10명 학생이 이제 각자의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발표를 하든 코멘트를 남기는 하는 이제 학생의 숫자가 한 두세 배 정도는 되지 않았나. 초시계가 달린 퀴즈를 내면 학생들은 온라인 주소로 답변을 전송하고 토론 시간에는 100명의 학생들이 50개의 소그룹으로 빠르게 헤쳐 모입니다.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는 교수의 모습은 강의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경하러 왔어요. 김 교수는 온라인 강의에 맞춰 학습 계획서를 새로 짰습니다. 목을 축이고 땀을 훔쳐야 할 정도로 강행군입니다. 원격이 되면서 그 조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사진을 찍든 뭐 그 입력을 하든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많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수업을 더 개선해 나가는데 좀 활용을. 조교들의 역할도 필수적입니다. 세 명의 조교가 채팅창과 그룹 토론을 관리하며 수업을 보조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질문이나 뭐 응급 상황이 있으면 바로 좀 캐치를 해서 이제 수업에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위한 학교 차원의 준비를 해온 결과입니다. 교수와 학생의 소통만큼이나 대학 내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교수님들께 최대한 공유하고 또 학과에 따라서는 교수님들끼리 교수법 공유, 세미나도 갖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갖고 함께 풀어나. 코로나19가 열어젖힌 온라인 강의 시대. 준비 없는 대학에는 내일도 없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